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영어 박수현입니다. 자, 드디어 25년도 대비 공무원 영어 합격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시험을 좀 봐보셔서 시험이 어떻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25년도에 처음 시험을 보시게 되는 초시생의 경우는 시험이 어떤지,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25년도부터는 조금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1년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각 커리큘럼에서 어떤 걸 목표로 수업을 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예년에 비해서 문법 같은 경우는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만 공부를 하시면 문법은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인력처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예시 문항을 풀어보면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휘 같은 경우도 옛날 공무원 기출을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못 봤던 어휘들의 동의어 찾기가 출제가 됐죠. 그 어휘들은 수준이요. 대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런 단어가 있었나? 예, 본적 없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빼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음직한 필수 어휘 중심으로 어휘를 출제를 합니다. 단, 예전에는 직관적으로 밑줄 친 단어에 동의어 몇 번? 이렇게 딱 끝났는데, 그러니까 외워서 동의어를 알면 바로 1, 2초 만에 여러분이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단어 수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요하고요. 또 단어를 안다고 해서 꼭다 맞추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옛날처럼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문법하고 어휘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분량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문법이랑 어휘가 이렇게 가볍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독해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예전에는 절반, 20문제 중에 절반 10개가 독해였고, 난이도가 최근 한 4, 5개년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예시 문항이라던가 올해 국가직 문제를 보면 앞에 1에서 한 11번, 12번까지가 워낙에 평이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래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붙고 떨어뜨리고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독해를 좀 많이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해가 예전과 달리 조금 어려워졌는데, 근데 이 독해가 어려워서 좀잘 대비를 하려면 어쨌든 처음에는 어휘 열심히 외우시고 문법 기본기를 다지셔야 하니까, 독해에 대한 건 조금 차후로 여러분 미루시고라도, 아무튼 문법하고 어휘는 훨씬 외울 부담이나 난이도 면에서는 수험생한테 훨씬 유리한 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말만 들어선 사실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인력처에서 발표한 예시 문항,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라는 예시 문항이 한회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 하고 예전까지의 시험 문제하고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그 영상을 이미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거 찾아서 조금 그 인강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인력처가 예시 문항을 한번더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예시 문항이 나오게 되면 또 그거 가지고 한번더 여러분한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 이렇게 시험이 내년도에는 좀 바뀌는구나. 문법 어휘는 좀 간단하게, 좀 라이트하게 가고, 대신 독해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독해를 좀 나중에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강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 자, 우선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옆에는 여러분 실강 개강월이 아니고요. 업로드, 촬영해서 올라가는 때를 제가 월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6월 말로 접어드는데, 기본이론 강좌명이 치열업 문법 기본입니다. 5월, 6월 달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종강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법이 간단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 빼고 간략하게, 보통은 60강 이상의 기본이론 강의였는데 줄여서 40강에 이번 주에 마무리한다는 거. 자, 그리고 6월, 그러니까 다음 주 개강인데요. 이번 주까지 40강으로 문법 기본이론 촬영이 끝이 나서 업로드가 끝날 거고요. 다음 주부터 한 10에서 15강? 15강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론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제 옛날 기출 중에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 문제풀이는 문제 잘 맞추자, 사실 이 밑에도 계속 문제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서 문제 잘 맞추자, 이거는
3, 4단계 정도에서부터 하셔도 늦지 않고요. 여기 2단계에서 하는 문법 문제풀이는 우리가 이론했는데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싶은데 또 이론으로 정리하면 지겹죠. 그래서 문제 풀고 해설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리뷰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6월에 강좌가 마무리되고요. 자, 7월에 새로 촬영해서 업로드되는 건 이제 기본 다음 단계인 심화 이론입니다. 심화가 두 달간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는 자, 구문 독해라고 하죠. 기본에서 단어하고 문법 전반적인 걸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구문 독해라는 건 손 독해,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그 구문 독해하고 실제 시험에서 주제 제목 요지나 빈칸 찾기 하는 거 유형별 독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선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단원별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범위, 전단원 섞어서 보는 전범위 어법 문제 풀이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이라는 이 이름으로 묶어놨지만 안에 강좌는 세 가지가 진행이 같이 됩니다. 두 달간. 그래서 대충 강좌를 구문 독해 15강, 뭐 독해 15강, 어휘 15강, 문법 20강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는 대략적인 거고요. 요 수준에 맞추겠지만 어쨌거나 전체 두 달 컬이라는 거. 자, 이제 7, 8월에 심화가 끝이 나면 원래 예전에는 여기가 기출 풀이하는 단계였어요. 자, 여러분 실강으로 따지면 90월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새로 25년도부터는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먼 옛날 거부터 그렇게 풀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트렌드도 전혀 맞지 않고 레벨도 맞지 않으니까 한 최신 4, 5개년 정도의 기출은 풀고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90월 중에 10월 달에 5개년 국가직 지방직 10회 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 10회 아니고 조금 한 8회 정도로 낮출 수도 있어요. 너무 쉽거나 지금 예시문항 나온 거하고 레벨이 너무 맞지 않은 건 좀 빼고 꼭 필요한 부분 정도만 해서 한 8회? 요 정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뒷부분이고, 그럼 9월달 앞부분엔 뭘 할 거냐면, 이제 하프모의고사를 할 건데, 하프모의고사가 30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 10회는 어법 문제만 하는 모의고사고요. 남은 20회는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라고 하면 문법 독해 어휘 생활영어 다 나오는 모의고사죠. 자, 그래서 하프모의고사로 30회, 뒤에는 기출 한 4개년이나 5개년 풀이. 자, 그래서 심화 이론 때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레벨업이 되겠죠. 이때도 문제를 풀지만 이때는 이론과 문제를 심화에선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네 번째 하품모의고사고 기출은 정말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90월이 지나면 이제 11, 12월에는 자, 여기도 강좌명이 문제풀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강좌명을 빼먹었는데 항상 문제풀이 강좌명은 여러분 액기스 문제풀입니다. 자, 여기 문제풀이에만 여러분 우리가 좀 3, 4단계에서 주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라는 건 꼭 내가 늘 풀던 문제에서만 나오진 않고요. 좀 자주 안 나오던 것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푸시면 안 되고 이론 끝났다고 다 배웠어 이론 그럼 문제만 풀어 이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다가 한 번씩 이론을 전체 정리 한번 점검을 하고 까먹은 거 있는지 없는지 놓친 거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한번 하고 다시 문제를 또 좀 풀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론 정리를 하고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론만 계속하거나 문제풀이만 계속하거나 하면 생각보다 노력 대비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왔다 갔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법 독해 어휘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싹 핵심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온 예상 문제로 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럼 이제 25년도 새해가 밝죠. 두둥. 자, 그러면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실전하고 똑같은 동형의 모의고사 있듯입니다. 그래서 실전 난이도와 실전 시험의 유형, 예, 그대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 와서 이걸 풀고 해설하는 강의인데 국가직 대비로 8회, 지방직 대비로 8회. 근데 이제 3개월간 국가직 대비하면서 이거 8회만 하진 않죠. 가운데 또 테마 특강들이 있을 건데 그건 아직 테마가 잡히지 않아서 일단 가장 큰 맥락으로는 이렇게 다섯 개가 1년간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커리큘럼 잡을 때 쓸데없는 거 빼고요. 강좌 수를 조금 컴팩트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걸로 만들어놨고 이론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 문제 풀면서는 이 문제도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레벨별입니다. 심화에서는 조금 중급, 하급, 여기 가면 중상급, 그리고 여기는 완전 실전 난이도. 자, 이렇게 문제풀이가 레벨별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 강좌별로 뭐 공부하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업 문법 기본에서는 당연히 문법 전단원, 여러분 다 까먹었다 생각하고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늘 별표치고 형광펜치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그 다음 문법 문제를 풀든 독해 문제를 풀든 외국어니까 단어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능어휘 2000단어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거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이게 문법 문제에 나오는 것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영어나 독해 풀다가라도 필요한 내용들은 기본 이론에서도 나오면 제가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영어 시험에 대한 기본기를 다 베이스를 만드는 완성하는 그런 완성이라기보다 사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강 동안의 예를 끝내고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점프업을 가고 싶은데 했던 이론을 또 정리하면 지루하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 요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강좌가 기본이론 문법 문제풀입니다. 자, 얘는 단원별이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이론 점프업에서는요. 배웠던 이론에서 정말로 문제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많아봐야 한 30% 이 정도 하고 문제풀이가 한 7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두 달 동안에 계속 할 건데 구문 독해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손독해, 손으로 해석 연습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별 독해는 시험에서 나오는 정말로 유형별이죠. 주제 제목 요지라던가 빈칸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형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잘 풀 수 있는지 유형 연구를 하는 강좌가 유형별 독해고요. 자, 여기도 문법 문제풀인데 위에 기본이론 문법 문제풀이와 다른 점. 얘는 단원별이었지만 이제 얘는 전범입니다. 이게 단원별로 하면 문법 풀겠는데 쌤 단원이 막 섞여 있으면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전범이도 전범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문제를 보고 이게 어느 단원인지 생각하고 단원을 찾았다면 어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도 또 연습을 해야 잘 풀립니다. 그냥 문제만 그냥 많이 푼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법 문제풀이가 두 개 있는데 단원별 전범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프모의고사 기출 두 가지 이제 두 달간 진행하는데 앞에 5주 정도는 하프를 하고요. 뒤에 한 3주 정도를 기출풀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출풀이는 최신 한 4개년, 5개년 국가직, 지방직 정말 문제 여러분 시간 재고 풀고 그 자리에서 해설하는 거고요. 앞에 하프모의고사는 30회, 5주간 진행할 예정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업법 모의고사, 업법 하프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회 진행하고 나머지 2회는 전범이 하프모의고사. 그래서 하루에 3회, 일주일에 6회, 5주. 30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업법 10회 전범위에서 전부 30회. 자, 여기에 난이도는 당연히 시험이 맨날 어려운 것만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섞어서 여러분 충분히 변별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게 끝나면 내년 1월에는 액기스 문제풀이라고 했죠. 실전 난이도의 예상 문제를 자, 여기 위에서는 기출 위주였다면 여기는 예상 문제인데 어쨌든 문제풀이만 계속할 수는 없어서 핵심 요약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를 할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예상 문제까지 같이 겸하는 시험 직전에 가장 컴팩트한 시험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는 국가직 대비 8회, 지방직 대비 8회 모의고사 풀고 해설하는 해설강이고요. 앞뒤로 찍기 특강이라던가 테마 특강들은 계속 열릴 거니까 그건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여러분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길게 찍는다고 막 열심히 다 보실 것 같지 않아서 간단하게 전체 맥락이 어떻고 어떤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뭐다? 시험이 바뀌었고 간단하게 할 건 간단하게 하고 좀 필요한 건 더 하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자, 저하고 함께 내년도 대비 잘 하셔서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수업 때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리큘럼 소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